원내는요, 우리 당원분들하고 생각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그렇죠. 돼요. 원내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는 이재명 시대 정신은 원내 대표에서 안 통합니다. 슬프네요. 자기 개파, 자기 라인,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 지금 민주당 저쪽에 아직 집권 여당이야 아직까지는. 이때 좀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이 진짜 대통령 되면 오히려 엄청난 방해가 없어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저는 그게 가장 두려워요. 민주당이 겨우겨우 천신만고 끝에 통과시켰더니 대통령 거부권으로. 아, 윤석열이라는 사람 충분히 하고도 남죠.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도 완전한 수사권 분리, 6대 중대범죄 수사 말고도 중수청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잖아요. 이미 다 발의했잖아요. 아니, 다 발의돼 있어요. 사법개혁 법안도 다 발의돼 있고 뭐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다 발의됐으니까 통과만 시키면 돼요. 네? 그러니까 3월, 4월 중에 그런 분위기가 없나요? 근데 제가 저랑 이제 김용민, 뭐 최강우, 이제 황운하, 이분들이 이제 같이 김승원 의원님도 이제 언론개혁을 하려고 하고 그렇죠. 해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막 전화들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지방선거 진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거 할 때냐고. 지금 지방선거 지금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지금 그거 할 때냐. 그럼 이거 해야지 그럼. 그 원내도 설득 못 시키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저한테 내 전화들을 막 해가지고 벌써부터 기운 빠지게 하는 거지 저. 그래서 제가 박시영 대표님한테 전화까지 해봤어. 실제 강성 당원들만 원하는 거냐 검찰개혁이. 저한테 전화하시면 제일 빨라요. 저희는 강성 당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개혁 검찰개혁 과연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청와대 출신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다 당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반들이 논리가 그거잖아. 그러니까 일부의 강성 당원들 얘기지 나가서 물어보라는 거야. 인물 30% 박스권에 인물 한 개가 딱 있고 상대가 윤석열이니까 윤석열 못 찍어서 온 거다. 그러니 다음에 대선 때 경쟁력 없다. 벌써부터 이재명 죽이기. 이게 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중심 세력이었잖아요. 그렇죠. 중앙의 의결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89명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권리당원들의 뜻을 50%를 거기다 넣자. 그걸 작년에 5월에 89명 해서 당대표한테 줬어요. 발표를 안 지금까지 안 고쳐 그거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도 같이 힘내겠습니다.